안녕하세요, 로동입니다. 지난번에 쿨맥스에서 3열짜리 수냉쿨러 리뷰해달라고 하나 갖다줬잖아요. 그때 저희가 리뷰를 잘했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케이스를 하나 갖다줬네요. 바로 가성비 넘버3입니다. 먼저 이 케이스는 ITX부터 ATX 규격 메인보드까지 지원하는 미들타워 케이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. 요즘 유행에 따라서 이 케이스도 펜이 6개예요. 전면부 3개와 후면부, 여기 있는 이 후면부 하나는 LED가 들어오고요. 상단에 있는 두 개는 LED가 없는 그냥 일반 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케이스 크기는 너비 190mm, 높이 439mm, 깊이 394mm로 저기 앱동네 6펜 케이스보다 약간은 얇고 높이도 약간 낮지만 앞뒤로 조금 더 깁니다. 케이스의 전반적인 이 디자인 자체는 앱동네 6펜 케이스가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인데요. 전면 베젤의 이 각 모서리가 대각선으로 커팅이 된 거랑 전면 메쉬의 타공 처리가 비슷해서 조금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이 전면 베젤, 이 타공 부분이 분리된 사진이 있길래 이게 자석식으로 분리가 가능한가 싶었는데 아닙니다. 그냥 붙어 있는 거니까 알아두세요. 그리고 상단에는 그냥 무난한 구성입니다. IO 포트는 USB 3.0 하나, 2.0 두 개, 오디오 단자, 리셋 버튼, 전원 버튼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돼 있습니다.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. 그 앱동네 6펜 케이스는 요 상단에 요 먼지 필터가 없죠? 얘는 있네요. 전면 기준 좌측면은 적당히 스모키한 요 아크릴로 처리를 해놨고, 그리고 우측면은 가격대에 맞는 강도의 철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후면은 아주 그냥 정말 굉장히 평범한 구성이고요. 그리고 PCI 가드는 6개는 그냥 일회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요 위에는 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쪽에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PCI 가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. 그리고 하단부는 별도의 하드베이가 없는 만큼 먼지 필터 외에는 요 따로 특징은 없네요. 이제 옆판을 까가지고 내부를 한번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시면 셰시 자체는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 층이 나뉘는 구조라서 선 정리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이 뒤로 선을 물리면 편하게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. 기본 제공되는 이 전면 자석식 먼지 필터는 셰시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. 이걸 이렇게 제끼면 이 반투명의 흰색 팬들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팬들은 보드에 연결하는 3핀 방식이 아니라 몰렉스 ID 방식으로 4핀으로 연결이 됩니다. 파워에다가 직접적으로 그냥 꽂아가지고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. 그리고 기본으로 120mm RGB 펜이 전면에 3개, 요 후면에 하나,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RGB가 없는 120mm 일반 펜 2개가 들어가서. 네, 어서오세요. 아, 자꾸 영상 찍을 때마다 손님이어가지고 자꾸 흐름이 끊겨. 아무튼간에 6개의 쿨링 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요 파워베이 위쪽에 쿨링 펜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수냉쿨러는 요 전면에만 2열 제품을 지원을 하고요. 제품 카탈로그에는 기본 쿨러로 요 샌드위치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구매하시는 쿨러가 요 안정적으로 장착이 될지 궁금하시면 쿨맥스에다가 문의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? 그리고 공랭 CPU 쿨러는 최대 160mm, 그래픽카드는 최대 330mm까지 장착을 지원을 해서요. 앱동네 6펜 케이스와 지원하는 범위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같은 컴파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바로 선정리죠. 그래서 선정리 공간이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. 일단 왼쪽으로 이렇게 깊게 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몰아넣을 수 있게 해준 건 좋은데, 근데 요 메인보드 뒤쪽에 요 깊이가 약간 얕아 보여가지고 실제로 선정리할 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케이스판 병주고 약주고 아닌가? 아무튼간에 저장장치는 요 파워베이 커버에 SSD 두 개를 장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요 뒤쪽에 하드베이가 있는 요쪽에 아래에다 하나, 위에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달 수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이게 셰시에다가 바로 박는 거다 보니까 약간은 요 공지름이 생기지 않을까 싶지만, 요 동봉해주는 고무와 요 나사를 통해서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공지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케이스에다가 전원 넣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조립된 모습은 이렇습니다. 요 LED 변경 이런 버튼은 없지만 그래도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과연 이 녀석의 소음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. 소음은 약 44dB 정도 나오네요. 자, 결론입니다.
쿨맥스에서 요즘에 한두 개씩 신제품을 보내주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요 가성비 넘버3는 이 촬영일 4월 4일 기준 샵다나와 최저가 31,000원에 위치한 제품으로 앱동네 6펜 케이스보다 한 2-3천원 정도 저렴한 그런 가격이라 사용자들의 취향, 견적 구성에 따라 원하시는 제품으로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케이스 전반적으로 가격대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 앱동네 6펜 케이스를 저격하려고 나온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렇게 부품 회사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안달이 나야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개이득이라는 거 아시겠어요?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아우 바빠 빨리 일해야지.